영글리시 TV 일곱 번째 시간. 예, 오늘은 영어 동사 try라는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단어를 노력하다 혹은 시도하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계신다면 오늘 내용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try라는 동사는 예, 우리에게 익숙한 것에 비하면은 굉장히 활용도가 떨어지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단어를 네 가지 의미로 나누어서 어떻게 동사로 활용하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의미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가장 익숙한 의미죠.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애를 쓰다 그리고 노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의미는 어떤 것을 해도 괜찮은지 적절한지 내게 어울리는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예, 그 다음 세 번째로 살펴볼 의미는 어떤 사람을 찾으러 어떤 장소로 가다 아니면은 전화를 하다. 자,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잠시 후에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의미는 우리가 옷을 사러 가게 되면은 먼저 입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리고 처음 먹어보는 음식 아니면은 처음 가보는 식당 그런 경우를 우리가 한번 먹어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네 가지 상황을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I'll try to convince him to come. 자, 여기에서 convince라는 단어는 설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ll try to convince 이렇게 말하면은 설득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him to come 그 사람이 오도록 노력을 다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선 발음하실 때 I'll try to convince 이렇게 to 발음을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I'll try to convince. I'll try to convince him to come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을 보죠. I'm trying my best. 예,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But I just can't do it. 그렇지만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죠. I'm trying my best. 자, 이 표현 그대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I'm trying my best. But I just can't do it. 자, 그리고 여기서 발음하실 때 can't 이 단어를 can't 강하게 하지 마시고 I can't 이렇게 발음하시면은 cannot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 can't do it 이렇게 하지 마시고 I can't do it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cannot이라는 의미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She was trying. 그녀는 노력 중이었습니다. 자, 뭘 하려고요? Not to cry. 울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중이었다. 그런 얘기죠. She was trying not to cry.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예문을 보도록 하죠. I tried everything. 자, 이 everything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다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To lose weight. To lose weight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체중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Lose weight 하게 되면은 체중을 줄이다. 그래서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안 해본 노력이 없습니다. I tried everything to lose weight.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두 번째로 살펴볼 try의 의미는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은지 해볼 만한지 나한테 어울리는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둘째 문제고 한번 일단 해본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I tried the recipe you gave me last night. 자, 발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우리는 보통 요리법이라고 하면은 레시피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게 아니라 recipe 이렇게 됩니다. 강세가 앞쪽에 있는 거죠. 자, 발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recipe. 예, 들어보시죠. recipe 이렇게 됩니다. recipe 다시 한번요. recipe. 예, recipe. 그래서 I tried the recipe 하게 되면은 그 요리법대로 한번 해봤다는 겁니다. 맛은 있고 없고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한번 해봤다는 거죠. 근데 어떤 요리법이냐? You gave me last night. 어제 밤에 당신이 제게 주신 그 요리법대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I tried the recipe you gave me last night. 예, 그 다음 문장이요.
try a different shampoo. 예, shampoo 이렇게 됩니다. 자, 발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shampoo 이렇게 말, shampoo 이렇게 말하는데, 예, 같은 모음이 연달아 오게 되면은 영어는 그쪽에 강세가 갑니다. 그러니까 shampoo 뒤쪽으로 강세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shampoo. shampoo. 예.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샴푸를 써봤는데, 에, 나한테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샴푸를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떠냐. 다른 샴푸를 한번 써보시죠. 그런 얘기입니다. 판단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한번 해보시죠. 그런 느낌이죠. 그래, try a different shampoo.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I forgot my keys. 자, 발음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Forgotten. 예, forgotten. 이렇게 되는데, 예, forgot 할 때에, forgot 혀가 위쪽에 붙죠. forgot까지 발음하면은, 자, 그 다음에 콧소리로, 하는 겁니다. forgo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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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 forgotten my keys. 라고 말하게 되면은, 열쇠를 잊어버렸다. 이게 forget이라는 단어는, 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않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 forgot my keys 이렇게 말하면은 열쇠를 잊고 안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we'd better try the window. 이 말은 혹시 창문은 열려 있을지도 몰라 아니면 창문이 열릴지도 모르니까 열쇠로 문은 못 열지만 창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we'd better try the window. 혹시 뒷문이 잠겨 있으면 we'd better try the front door. 앞문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세 번째로 살펴볼 의미는 사람이나 물건을 찾기 위해서 어떤 장소로 가다. 그런 의미도 되겠고, 자, 또 한 가지는 전화를 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Sorry, he's not in. 자, not in 하면은 지금은 안 계십니다. 외출 중입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표현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Sorry, he's not in. Would you like to try again later? 자, 여기서 would you like to try again? 이 말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해 보시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의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Let's try the Central Park. He might be there. 자, 여기서 Central Park를 try 합시다라는 얘기는 예, 그 사람이 그곳에 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Central Park에 가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런 느낌이 된다는 얘기죠. 자, let's try the Central Park. He might be there.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We don't sell lotteries. 자, 지난번에 우리가 T 발음을 할 때에 예, 복권이라는 단어 발음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ottery. 예, lottery. Lottery. Lottery 이렇게 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장에서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예, Y가 I로 바뀌고 ES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lotteries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자, we don't sell lotteries. 이 말은 우리 가게에서는 복권을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친절해지면은 다른 가게로 가 보시겠습니까? 그런 얘기인데 go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굉장히 어색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딱 들어맞는 단어가 바로 try라는 단어란 얘기죠. 그래서 have you tried 그다음에 장소 Have you tried the convenience store? 이렇게 말하면은 편의점으로 가 보셨습니까? On the corner. 자, 저쪽 모퉁이에 있는 편의점에 한번 가 보시죠. 그쪽에는 팔지도 모릅니다. 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e don't sell lotteries. Have you tried the convenience store on the corner? 이렇게 하면은 된다는 거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의미는 옷을 사러 갔을 때 입어보거나 아니면은 음식을 먹어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예문, try on those shoes. try on, 보통 이제 입어본다라고 말할 때는 on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try on those shoes. 자, 저 신발 한번 신어보십시오 라는 얘기죠. 자, 또 하나의 예문은 can I try them on? 이렇게 말했죠. 자, 그 저것들 한번 제가 입어봐도 되겠습니까? 꼭 옷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신발도 좋고 옷도 좋고 모자도 좋고 장갑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한번 걸쳐보고 입어보고 신어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try, can I try them on?
제가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그런 느낌이죠. 자, 그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Would you like to try some Korean food? 자, would you like to try? Would you like? 해보시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Would you like to try? 하게 되면은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한국 음식을 한번 맛보시겠습니까? 어떤지, 당신 입맛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죠. 또 하나, Have you tried restaurant over there? 자, 여기서 식당이라는 단어 발음도 한번 다 아시겠지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restaurant. Restaurant. 예, 다시 한번요. Restaurant. Restaurant. 이렇게 발음하죠. Have you tried restaurant over there? 자, 건너편 식당에 가서 한번 드셔보신 적이 있습니까? 맛이 어떻던가요? 이런 의미를, 그런 대화를 뒤에 계속 이어가고 싶어하는 상대방의 음식평을 들어보고 싶다는 그런 느낌을 내포하고 있는 문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네 가지로 나누어서 try라는 동사를 봤는데, 우리가 익숙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설명드린 그 의미, 예, 괜찮은지, 적절한지, 나에게 맞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한번 시도해 본다는 의미, 또 하나는 어떤 장소로 사람이나 물건을 찾으러 간다라는 의미, 전화를 한다는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옷을 살 때 음식을 한번 먹어본다는 의미, 예, 옷을 살 때 입어본다는 의미, 자, 이런 쪽으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는 것 꼭 기억을 해 보시고, 예, 오늘 예문을 통해서 잘 연습을 충분히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